안녕하세요, 네크입니다. 오늘은 프라잉팬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. 요즘 풀패드를 보면 카트라이더인지 풀패드라이더인지 모르겠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풀패시 중요한 상황에서 무과금 풀패는 아직도 앰프가 일대장입니다. 물론 건전지 모아서 풀펫 살 수도 있겠지만 돈이 있어도 문제인데요. 그 이유는 이번에서 알아보죠. 풀펫을 업그레이드 할 때 쓰이는 재화는 네 가지인데요. 팬밀크, 초월케이, 훈련소, 각성카드가 있습니다. 팬밀크와 각성카드는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넉넉하게 얻을 수 있지만 훈련소는 풀펫 하나 업그레이드 때 50개가 필요한데 한 시즌에 최대 40개만 팔고요. 초월케익은 이벤트 기간 아니면 얻지도 못하고 이벤트 기간에도 5천 건전지 났어야 콜랑 한 개를 줍니다. 돈 줘도 못 구하게 만들면 이건 무슨 무과금이랑 과금 둘 다 접으라는 건가요? 그냥 능력 자체가 뇌절인데요. 스페어 부스터로만 계속 뇌절을 치고 있는데 안 쓰기에는 개사기여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플라잉팻 문제점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이만!